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지금이 장마가 아닌가 하는데 기상청 예보로는 아직은 장마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요맘때쯤에 이제 장마가 오긴 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는 지금 제주도 이 남쪽으로 지금 장마전선이 정체가 돼 있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대요.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6월 말쯤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장마철 뭐 지금 생각만 해도 참 꿉꿉하고 또 습도도 높아지니까 또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도 높아질 텐데 네. 이럴 때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장마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와랑와랑TV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가 네. 우리 동네 시사를 좀 재밌게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 동네 말장시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또 시원한 수다로 또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양삼촌, 나 기름값 양 못 살 코다게. 이 차에 기름값이 하도 쳐나와. 콧공에 또 오래 타기도 했고 이거네. 차나에 전기차로 바꿔보자 냄시다게. 전기차는 무슨 충전비가 기름값하고 비교면 잘도 싸대 냄시다게. 싸긴 해라. 어게 막 싸대 해라게. 야, 우리 동네 용찬이도 기름과 헌들에 3, 40만원 써버려. 나가 경남함 쓰게. 나가. 그러면 네 전기차로 바꾸느로부터 냥 헌들에 5만원도 안 나오면 되냐. 경임서 경임서. 경은한 양 도에서 지원비 나왕 싸게 사고 충전비 타면 탈수록 전략되고 경은한 잘 따져보면 살만 헌생이라야. 그럼 사복하라.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전기차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라. 그저 배터리라는 것이 말이여 특성상 타면 탈수록 이저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고 특히나 이 추워 불면 성능 더 떨어진대. 핸드폰 거지. 삼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하게? 아, 배터리 떨어지면 가다가 이게 편의점 앞에 턱세안 갈아 끼우는 거 아니고 하게? 거기서 풀어. 갈게. 잘들 편하게 사는 누나. 아니 편하게 묻어도 자기 아니면서. 자기 자집 잘들 분심 모르나 이거. 아니 배터리 그런 데가 보는 거 아니면서 편의점. 아이고. 결국에는 좀 앞서 가시는 거 같아요 시대를. 예, 그런 시대가 오겠죠. 편의점에 보는 거 가져요. 배터리 큰큰한 거. 큰큰한 거 이만한 거. 후라시에 끼우는 거. 이거 개미 그거 혼 5만 원에 치상 그냥 트렁크 시동댕이나 떨어질 때마다 톡톡 끼면 되려고 그러네. 그걸 가야 임사. 넌 전기차 탈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어. 전기차 나중에 저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상은에 그냥 바꿔보거라. 아, 나 건강한 줄 알아 사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사랑의 배터리 노래나 부릅서.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나 진짜. 근데 그저 전기차에 쓰는 그 배터리는 우리가 그저 슈퍼에 폴고 이런 게 아니고 안 폴아. 그 호나에 막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유 개미 나 못 사 못 사 못 사 나 못 사. 난 건전지 큰 거 그냥 사당 갈아 끼우면 되는 줄 알았죠. 경하는 길에 미세 한 번 못 사 못 사. 그래도 그 전기차에 잘 따져보면 이건 살만해요. 유지비도 막 싸고 보조금 받으면 뭐 살만한 건 사실하니까. 경하고 명부 삼촌이 말한 그 시간 지나면 배터리 성능 떨어지는 현상은 이건 초기 모델. 초기 모델이고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요 이게 많이 개선이 됐다는 뜻이다. 근데 이 초기 모델은 문제가 솔직히 좀 있긴 있는 모양이라. 그저 제주도에서 무슨 전기차 메카를 만들게 해가지고 5-6년 전이 보조금도 막 하영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때 전기차들 막 많이 사지 않았으게 그때 그 산 차들이 이제 5-6년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문제 이 말이오. 아이고 마수다게. 야, 5-6년 전에 제주도의 전기차 붐이 얼마나 난리나 났을까 게. 나도 전기차 박람회영 어디영 막 구경 다니먹냐. 나도 사보전 해놨수다 게. 그래. 야, 거건데 양 차를 사면 기본 10년 이상은 껄떡 어서야 할 건디. 경호주. 요즘 전기차 삽서 삽서는 소리가 조용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 경호생인게. 친한 후배가 이쪽에 얘, 야, 이가 2015년에 SUV 전기차를 샀수다. 근데 작년부터 얘가 150km 탈 수 있는 차가 만땅으로 해도 75km밖에 못 타는 거라. 아가. 5년 동안 겨우 8만밖에 안 탄 차거든요. 아이고. 75km면은 서귀포도 왔다 갔다 못 해요. 오게. 그렇지. 오게. 막 큰일 날 건게. 야, 이거 나는 그 자락이면 중간에 가다가는 삽을 거 아니냐 차가. 삽을 수도 있지. 예. 자동차 회사에서 무슨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삼촌. 이게 그 보증기간 10년 이내에 정비센터에 가보난
기계적인 거래, 결함으로 고장난 거는 AS는 해주는데 자연적으로 뭐 배터리 성능 저하 이런 걸로는 AS가 안 된다는 거지. 아이고, 야, 개보기면 몇천 들은 게면 배터리를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거라. 교체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경을 거면 중고 사는 게 낫지. 아유, 난 못 사, 못 사. 아이고. 아, 계란단에 저 요번에 뉴스에도 막 나오고 아니시냐, 그 저 공터에들 전기차 렌트카들 막 세화랑 막 대면화 불고 온 거.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이게 그 비싼 전기차를 렌트카로 해신 뒤 사고 나불지 고장 나불지 또 자연적으로 성능 떨어져 불지는 AS가 안 되고 이걸 교체해야 되면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나. 운행을 안 한 그들이 그냥 다 세화 내분 거라. 아이고. 그 몇 천만 원씩 하는 전기차들을 고치지도 안 해 내분한 게 어? 내분다는 말이 없가게나 그래. 세상에나. 타지 않은 고만 내부는 거니 더 팠나. 야, 탕댕이는 차보다 세약 놔둔 차가 더 빨리 썩어. 걔는 계속 움직여야 돼. 걔나. 야, 이런 상황이면 지원금 해주면 사렌사렌 해놓고 야, 도에서는 신경을 써줘서 어떤 해결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서 야, 가만 보면 그냥 정책이라는 게 헐 때는 요란하고 나중에 관리에 신경도 안 쓰는 거다. 맞아. 경영한다, 경영. 그때 저 제주도가 전기차 수도여 전기차의 메카여 하면 몇 년 후면 이제 제주도 길바닥에 이제 다지 길바닥에 전기차만 댕길 거 걸치러 가지 않았으게. 얘기해. 그런데 저 확실히 요즘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조금 시들시들해져서 그러고 그 하간디 만들어 놓은 그 전기차 충전기 잔에게 이것도 보니 고장 난 뒤가 경 하늘이 쳐. 아이기. 그건 돈 하양 안 들어가시카. 그것도 돈 하양 들어갔죠. 걔는 2030년에 제주도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했던 제주도가 지금도 난 그 의지가 있는지 심히 난 의심스럽다 이 말이오. 에이구, 삼촌. 난 이제 전기차 안 살 거. 시작은 시간 지나가면 맹부 삼촌 모양으로 시들시들 나오고 힘도 어서저리고 그냥 다리 벅벅 털듯이 건강되는 힘이 고장나고 돈도 쳐들고 아유 난 오늘 양쪽으로 얘기 들은 한 사고뿐만 생각이어서 배터리가 천만 원 입신말일 거야. 아유. 제가 전기차 얘기하던 갑자기 또 나가. 개나. 나가 좀 이 저 차하고는 좀 틀리다, 나가. 나가 연식은 1946년식인데 이게 해가 갈수록 힘도 세지고. 아이고. 아, 좋아하네. 아니, 입만 세져서 입만 살아. 입만 덩덩덩덩 떠요. 이게 그 지금까지 말하던 명부삼촌 같은 그 옛날 연식 전기차고에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이게 보증도 평생 해주고 배터리 성능 저하도 많이 업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말이 뭐냐. 이젠 배터리 성능 저하가 거의 여신한 여전히 AS는 자연적 성능 저하는 해당이 안 되고 기계적 결함만 된다. 그렇지. 이 주장은 하양 안 난다는 말 아니야. 경에도 그래도 이제 5년 됐다고 서귀포 못 가고 경어진 안 하겠지. 경어진 안 해주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절대 그럴 일 없다는 냄새다. 전기차 성능도 좋아지고 여전히 사전에면 보조금도 나오고 유지비도 싸난 전기차가 여전히 매력적인 건 사실인데 근데 관리 잘못하거나 이제 사고로 고장나면은 이게 돈이 하영 들어가나 보험형 모형 이거 하간디 신경 쓸 거만 이거 잘 알아봐야 돼. 잘 알아봐서 그게. 나가 볼 때 저 너 차 바꿀 때 된 걸로니 전기차는 조금 더 지켜보당 하고 나가 그 저 정말 나가 자식처럼 애기멍 타는 그 세렉스를 나가 너한테 500에 넘기는 게 제일 좋겠다. 지금 얘 욕도 아깝수다 지금 얘 뭔가 고쳐놔 욕도 아깝다. 500은 너무 했수다. 아이고 멀쩡한 그거는. 아이고. 야 농약도 쳐진다 농약도 쳐져 뒤에 사람 정말 나 삼촌 나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해줘냈은 뒤에 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지. 도둑놈 심보죠 그거. 세상에라 그 어떤 날 맨날 보는 날씨인데 그 500을 받아 그 빚게. 아니 그랬으면 한다 이 얘기지 그걸 가지고 동네 삼촌 한 말이야. 너가 지금도 동네 삼촌한테 도둑놈이 내면 되나. 겨우 삼촌 조개가 전기차를 삭히내면 조금 돈은 못 붙어줄 망정. 그 다 썩어 빠진 차를 나한테 500을 준대다며 도둑놈이 아니면 무슨 도둑놈이 꽉. 전기차 사버려나 고도수랑 다 빼. 제가 싸우면은 명부삼촌 질 것 같은데요. 싸움 지죠. 네. 네. 네 어디 갔다 왔어? 아 이거. 아 이걸 게 무시고 나한테 무시고 저. 메일로 보내는 나가 메일을 그걸. 메일인지 며칠인지. 아이고 나 비밀번호 조절하는 일주일 걸려도 일주일 걸려서 그냥 초자네 이거. 지금 막 적어졌죠? 그 뽑아 보내네 이거 무슨. 뭐엔 막 적어졌으니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봐보라 이거 미끼라 뭐가 없어? 왜 보도자료인 게? 보도자료 이거 어디서 납디가? 아 메일로 보내와서라는 게 누개가 보내서? 누개가? 저 나 아는 조카가 그 저 문화예술재단에서 일러는데
아이고 막 좋은 행사가 이신디 저 우리 말장 시설이 이걸 좀 고치들려 고라주민 홍보도 되고 거캐나몽 보내신디 글로벌 어 학년 창이 레지던시 이래는 안 해봅시 말지 알았잖아. 아이고 형찬이는 뽑으라 레지던시 청년하고 창이는 한글이나 알 거 담고 레지던시 이섭사 레지던스는 야 그저 야야야 조용 없애게 야 그거 초잡으란 그 네이버 네이버 형님한테 그러면 레지던스는 호텔이고 코난 레지던시는 어 이게 그 일정한 시간에 공간을 지원행 작업이나 작품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레지던시를 냅시다. 아하 야 이래 저거 없어 이래 줘봐 보면 알아지 그냥이 꿈 나라지 주게. 뭐 춤 볼라 가면 어디 거 읽을 거라 이거죠. 아니 보난 제주도 청년들 12명 오고 어. 외국 청년들 18 모다 앉아거나 한 4박 5일 동안 고지 둥글먼 게 이 둥글. 참가한 아이들은 재란 전문가들신데 교육도 받고 어. 경해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생이다게. 그런 행사가 말이지. 어, 그런 행사는 게 어. 얘도 막 좋수다 이거. 예. 아니 우리 똘신디 전액을 허려내게 2년째 공무원 시험 나발이 허망 둥글어 댕긴 게 난 이거는 허려내게. 난 젊을 때 그냥 이출로 글로벌하게 어. 막 돌아다니면 그냥 경험하는 것도 좋수다게. 맞아 맞아. 이게. 야, 돈 써가면 외국 가는 니게 이출로 회원에 공짜로 제주도에서 햄 때는 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몰랑 지원들 아니야 나 우리 아들한테 허려놓고다 나. 아들한테 거기 아들한테 오고 이젠 저 똘한테 오고 이거 무슨 저 어디 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캠프 보내는 거 이거. 청년 창의 레지던시의 햄세계. 그야말로 그 창의적인 청년, 특히나 예. 문화, 예술을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너네 아이들 갖다가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다 그냥 울 수도 있어. 이거 걔네한테 잘방 신청해야 돼요. 몇 개라? 야, 그 우리 아들 뇌물이 좀 앞서게. 네. 아이들 피아노하고 미술하고 너 족족 다닌 줄 알았어. 3년 전에 무사 우리 정은이게 영상통화 안 해놨어가. 중국에 1년 가거나 둥그런 거네. 넌 아주 어디 가면 공부하는 건 다 둥그는 거네, 둥그는 거. 야, 우리 아들도 야, 영어 공부, 영어 학고 합니다, 게. 자, 그래서 아, 이 행사를 누가 정확히 알리면 이걸 저 총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아. 원래 이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전화 통화하는 걸 잘 안 해줘요, 지금. 맞아. 내가 제우 설득해내 지금 이게 딱. 아유, 기. 목군 심원 전화해 주고 잘했다, 잘했다. 너네 예의 바르게 잘 하라. 아이고 얘 걱정 마세요. 자, 이 생태 예술가 정은혜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 목소리에서 빛이 룸이 막 나와 함식이. 네.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시가 뭔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 이것도 참 말이 어려운데요. 제주도의 청년과 해외 청년들이 4박 5일간 제주도에서 함께 먹고 자는 시간이에요. 네. 뭐 아까 말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하고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제일하게 비교해신 게.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거랑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레지던시라는 단어는 예술 쪽에서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이 바빠서 창조적인 활동에 몰입하기가 힘들고는 하는데 레지던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몰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시를 하면 그곳에 가서 창조적인 활동에 이제 몰입하는 지정된 시간이 있고 공간이죠. 작가님. 네. 여기 그 참가하시는 관계자님들이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이 행사에 아, 네. 그 음악이나 미술 막 이런 거 전공해야 되고 자디 외국물 막 하영 먹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뽑는 건 아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 겁 없어요. 저희가 예, 네. 청년 예술 레지던시가 아니라 청년 창의 레지던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창의적인 것은 어떤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넓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대화하고 계시는 거고 글을 쓰는 것도 아니면 뭐 컴퓨터 코딩을 하는 것도 영상 만들고 만화 그리고 요리하고 농사 짓는 거 모두를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 전공일 필요도 없고요. 예. 진짜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뽑는 거긴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맞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뽑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 협업을 통해서 창조적인 몰입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 또는 가능성. 기술이 아니라 네, 소통하고 협업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열린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아, 딱 나네 나라. 야. 아, 진짜 나라. 야, 개고 작가님.
네. 그 뭐 저 창의한답시고 모다 적으네 놀기만 하진 않을 거고 예. 나중에 그 뭐 발표를 하든 시험이라도 보진 않습니까? 아, 이게 사실 저기 창조하면서 네. 놀고 놀면서 창조하는 시간은 분명 많이 가질 거긴 하는데 네. 발표를 하긴 합니다. 이제 발표하면 약간 발표 결과 이런 단어만 들어도 움찔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함께 협업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열린 무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거고요. 열린 무대에서 함께 이 역량을 발표하는 멋진 시간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발상도 창의적이다. 좋다, 좋다. 제주도내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은 졸업생들로 한 제한돼 있는 것 같던데 그 웬만 대학 나온 아이들은 지원 못합니까? 제주 출신이면 지금 어디 살고 있던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있습니까? 나이 제한? 아, 네네. 네, 나이 제한 있습니다. 청년 아닌가? 청년계.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몇 살? 예, 39이요. 그리고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런 몰입의 경험을 통하면 진짜 한번 상큼 나아가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 과정인데 한번 힘차게 도약을 하고 나면 다음에 훨씬 쉽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네, 활동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맞다 맞다. 이저 아까 우리 그 작가 선생 말도 아 이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저 이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이 외국인들이 온다니까 겁먹음. 그디강 영어로 말을 곧던지 해야 되니까 겁먹은 신청하네. 근데 가이레가 더 모수아야 될 거 아니? 한국말 지내도 한국어는 편안, 외국어잖아. 꿈께도 지네 집에서 50% 먹고 가는데. 야, 나 신청해서 아프다. 신청이라. 나 얼마나 아니, 창의적이고.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해보나? 나 지금 만으로 39이거든 얘. 39이야 딱이야. 너 캠프강 너 외국 여자들 허영근에 꼬셔보지 너 지금 지어넣게 냄신디 아서라이.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시 내용 들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 문제나 뭐 이게 급속 충전인지 완속 충전인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전기차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보조금 사업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해녀 이야기로 또 건너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분들이 이제 바다도 밭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바당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 바로 우리 해녀 여러분들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제 주제로 보게 되는데요. 함께 네. 보시죠. 어장군쟁. 어장군쟁. 뭐 바당밭 갖고 싸우는 거. 용서하고. 아이고 많이 있었죠. 어장이 저 양어장 때문에 많이 있었죠. 경계도 경계 싸움도 하고 머구리 빼에 옛날은 많이 있을 때도 머구리 왕 다 잡아가면 또 그 때문에 머구리하고도 막 싸워서 수협으로 가고 막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지 옛날은. 또한 잠수부도 해녀에 못지않은 커다란 일을 합니다. 수중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갖춘 다음 잠수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배 위에서는 끊임없이 공기를 보내주어서 바닷속에 무진장하게 있는 보물을 캐내게 합니다. 머구리들도 여가가지고 해녀들 작업할 시간이 딱 알지 물때가 알아는 한 우리 안 나갈 때 머구리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 그러면 막 가해까지 들어오고 줄이 한 배에서 한 100m 정도는 안으로 들어와도 될 만큼 줄이 흘려져 배는 밖에서도 머구리는 안으로 오는 거야 기축해 그러니 우리 나간 동안에 작업해서
나가보는 거야, 밖으로. 가보면 잡아놨는데 안 잡아놨는지 알아주지. 물 잡아놨는 데는 없잖아, 물건이. 없어서 없어, 가보면. 잠수기 어선, 일명 머구리와 해녀들의 분쟁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머구리가 사라진 바다, 해녀 삼촌들은 이곳에서 여전히 바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알바로는 어때? 우리 망가인데 문어 구경. 문어 이거 하나 큰큰한 거게. 요거는 큰 거게. 과거 풍부한 어장으로 유명했던 온평리. 덕분에 머구리뿐 아니라 어장을 부러워하던 옆 동네 해녀들과의 분쟁도 잦았는데요. 잠수회장 나가 헐 때 이제 우리 온평리 바닥은 막 좋으니까 이 신산이사가 막 다 잡아가보는 거라. 하루가 우리 가보니까 막 이제 천력은행에 들쟁하는데 신산이사가 와서 들은 작업을 먼저 해버려서 그날 우리는 이제 오늘은 물질하지 말자 해네. 봄옷 입은 채로 신상이 탈의장에 가서 기다린 거야. 기다려가지고 이제 우리 바당에 와서 물질을 왜 했느냐 해서 분쟁이 싸워서 그 오지 말랭 하고 그쪽에는 합의 보고 그렇게 했어. 하루 우리는 작업 못하고. 용서하고 경기도 타. 경기. 경기. 경기 싸워. 이제 용수선은 자기네가 더 많이 처져경하고 여기서는 고산 많이 처져경하니까 이제 그거를 경기를 이제 끊지 못하연 이제 수연명예로 했 이제 지금도 수연명예로 했 이쪽이 괜한 차고섬은 이제 용수하고 고산하고 공동작업 소라 해체할 때만 공동작업. 우리 마을 어장이 조금이라도 더 크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이 비석은 20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장 경계비입니다. 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비석으로 바다의 경계를 표시했을까요? 경계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성산과 고성 사이에서 발견된 경계비는 2012년 9월 그게 드러났으나 좀 발견 시점이 좀 늦다 보니까 다시 모래에 감춰지면서 그걸 찾지 못했다가 2016년에 다시 또 태풍이 큰 태풍이 불면서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면 고성리와 성산리 지서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면 경계 대정 5년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정 5년은 일본식 연호인데 지금으로 보면 1916년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측한 지도인데요. 어장 경계비를 기준으로 성산과 고성의 어장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지금도 이 경계 그대로 두 마을의 어장이 구분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해양 경계의 근본적 원인은 어장 분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그 가장 주수도원이 미역으로 당시에 이 미역을 통해서 제주 해녀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역들이 꼭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이 좋은 지점에서 이게 많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그래서 당시 아마 행정에서 정확하게 성산과 고성의 어장 경계를 그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종식된 게 거의 1960년대까지 이 분쟁이 있었고 이후에 행정에서 많은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분쟁이 사라졌고 지금 그 해양 경계선을 따라서 아직도 제주도 내 100여 개 어촌계에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늘날 혁명정부의 힘찬 시책에 힘입어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입지조건이 좋은 제주 목장은 확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에서도 손꼽을 큰 목장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한편 횡단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라산 기슭에는 우렁찬 건설의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흰 유니폼으로 말쑥하게 단장한 해녀들의 마스크 힘이 벌어져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면서 남쪽 바다 푸른 물결을 곱게 수어 놓았습니다.
산업 개발이 시작되면서 제주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주의 해녀들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최 근래 제주 해녀들의 퇴치 어종입니다. 제주도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일본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잡는 그 어패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서 달라진 게 바로 이제 천초입니다. 오목가사리는 일본에 의해서 방직 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풀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서 소라를 중요한 이제 군수품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게 제주도 내 성산이나 그 다음에 구자 뭐 이런 곳에서 캔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주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절 해녀들이 잡은 소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알맹이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수출했고 껍데기를 이용한 자개단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야말로 해녀들의 효자 작물이었죠. 이제 우리 어머니네 세대 때 물질 할 때에는 소라 판매가 어서그네 하면 동네에서 상인, 소라 받는 그 사람들이 소라를 받아 삶아. 그거를 삶으면 우리가 그디 가그네 이 삶은 소라를 까. 다 이제 까주면은 그 상인은 통조림 공장으로. 그 통조림 공장은 옛날 묵은성엔 헌디 있지, 이제 탑동. 묵은성엔 헌디 통조림 공장이 있어놨지게. 그냥 거기에 물건을 많이 가져갔죠, 소라를.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없어졌을 거라 다 매립해야 불고. 제주의 경제를 이끈 산업역군 해녀. 이 시기는 전 국가적으로 해녀라는 직업이 재조명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제주 앞바다에서는 해녀들의 각종 잠수 대회가 열려 이채를 띄웠는데 이 대회는 바다를 개척하려는 제주도민의 의욕을 한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대회에 이어 정우식 제주도지사로부터 시상이 있었는데 특히 해녀 생활로 일생을 보내온 두 할머니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해서 오랜 해녀 생활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정우식 지사가 지금 제주 해녀들이 천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업 역군으로서 해녀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제주항 서부도 방파제의 오른쪽 그 공간에서 물질을 대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수상한 해녀들은 1966년도에 서울신문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제주 공항인데 비포장되어 있는 제주 공항에서 제주 해녀들과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비행기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당시에 제주 해녀들은 그 유경수 여사에게 산호를 따가지고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당시 제주 해녀들에게 포플린이라는 이제 천을 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플린 재질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서 구한 것보다 너무 좋았다라는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국민 누구에게나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군사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산업 부흥이라는 목표 하에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주 해녀들은 그 당시 정부가 주도하고자 했던 산업 부흥이라는 그 목표와 가장 맞는 모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그것은 삼다 제주도 민요의 한 구절인데 이 노래 속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숨, 이어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도 재건의 봉화가 올려졌습니다. 바다를 닮은 해녀는 거친 싸움으로 또 부드러운 애정으로 바다를 지켰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변해온 세상사. 그래도 바다만은 늘 고요히 해녀를 품어주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그 네. 어장구역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바다에 정말 그런 선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일제강점기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0여 년에 걸쳐서 그런 경계, 이 어장구역을 놓고 다툼이 있었고 아까 보니까 집단 난투 뭐 이런 표현이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은 1960년대에도 해녀들을 아까 나왔지만 산업 역군의 모델 이렇게 만들어서 나라에서 주목하고 조명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제주도 경제를 해녀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 비행기 타고 서울도 가고 또 청와대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이 좋은 옷감도 뭐 천도 이렇게 받아왔다. 네, 아까 포플린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이 해녀 삼촌들의 얘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해녀 문화유산과에 계신 분이 말씀을 굉장히 좀 잘해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그런 역사를 아는 것도 우리가 해녀들의 어떤 삶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5부에서는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헛물이랑 젖고 나가고 헛물이랑 쉬고 나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아이고 이것도 오래 안 얘기가 난 이제 부름신 게 여기에서 해산물 판매 시작한 지가 1997년도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했습니다보다는 그냥 했수다. 했수다. 자연스럽게. 우리 제주도 말로 하면 되큰 게. 1978년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위에 조성된 중문관광단지. 제주관광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해녀 삼촌들은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은 어떻게요? 불 한 접시에 만 원. 한 접시요? 네. 그러면 또 서비스를 하나 더 드려야겠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물질 허연하신 뒤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겼죠. 미역하단 어머니가 상어를 물어. 이런 다리에 상어 물어내 어머니가 올라오는 뒤 그 상어가 어머니 살을 잘라지면서 도망가 본 거라 아지망이 어머니가 붙잡아 태학구에 올려놓고 또 먼저 나간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예견 안에 배탄 그땐 풍선 돛담배 그거 노정 간 어머니 배에 실른 병행 살아나네 그러니까 결국은 75세에 우미 뜨들에 갔던 바다에서 돌아가셔보라. 결국은 바다에서 죽었죠. 사장님이 오신다면 밤 12시까지 할 거고. 올해 초 무심한 바다는 어머니에 이어 언니마저 데려갔습니다. 이쯤 되면 바다가 미울 법도 한데 옥내 삼촌은 여전히 바다 곁에서 바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초에 넣으면 알 건가? 상초같이 생긴 건데 그때 시절에는 금방 물에서 그거를 뜯어와그네 키로에 5천 원. 엄청 비싼 물건이죠, 그게. 일본으로 수출 갈 때나. 한 번만 딱 치고 내려가면 그거를 뜯을 거라. 괜 욕심으로 한번 딱 치고 들어간 그거를 뜯으지 탁 잡는데 그 수경이 여기 코에 딱 붙어보난 숨을 못 쉰 거 아니? 괜 내버려둔 올라오는 게 몇 시간을 걸리는 거 내려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 괜 앞에 보이는 거는 별밖에 안 보여 괜 목숨 떨어지기 딱 생각나는 게 아, 나가 오늘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 애기들이 어디 가서 살 건고 고아가 될 거로구나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 진짜
저승 갔다 오는 거 딱 거기 들어가면 우리 저승 갔다 오는 거 나도 이번에 굴맹이 잡으러 가네 바닥에 굴맹이를 잡으러 가신 뒤 전에는 거기를 순변하신 뒤 굴맹이가 막 머리 들르멍 세 마리가 있은 거라 아 저걸 잡아야지 가신 뒤 요 정도 들어가는 이 귀가 뚱뚱하면 못 하는 거라 거기도 요걸 꼭 행가야지 호맹이로 다 깨었어 그거를 다 깨었나오나 아휴 나가 살았구나 하신 뒤 거기서 잡아놓은 과대한 화살 숨비니까 못 들어가는 거라 아 이젠 물질을 틀렸구나 하신 뒤 그 뒷날 가니까 해진한 아 이젠 해질르구나 그 지켜내신 뒤 아차의 시민 놔두게 저승 갔다오네 이승에 오는 거 해녀들은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곳이 이승이라면 저승은 숨을 참아야만 머물 수 있는 곳.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 해녀들은 숨을 멈춥니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또 다른 집인 동시에 이승과 저승으로 가는 교차점이 됩니다. 해녀가 몇 사람 없어? 이제는 없어. 나이 먹고 나이 뭐 나이 뭐 100명까지 안 갈 거다. 한 7, 80명. 그치? 7, 80명 천추 작업할 때 한 7, 80명 가까 사고 몇 번 나? 하고 그냥 막 연타 해녀가 1년에 하나씩은 죽어서야. 그때 한 3년 붙잖아. 걔? 3년 붙잖아 하고 거북이 노인달란. 거북이 올라가네. 거북이 올라네. 막혀는 아이고 언니 거북이 올른데 나 영이 숙객이 누개가 그뒤 실아목. 실아목을 해당 빙빙 둘러먹 입담을 흐려 막걸령 막죠. 아이고 어떤 겁니까 거북이님 아이고 어떤 겁니까 우리 한동바닥 안전하게 해줍서 요거 먹은 존딜로 갑서 양나 옷도 꼽딱한 거 해당 입점수다 어떤 겁니까 우리 해녀들 무사 안녕하게 해줍서 양 허멍헨 그거 다 올려숙기게 거친 바다에 몸을 내맡기는 해녀들 망망대해 바다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함께하는 동료뿐입니다 마좀 하는 사람이 이거 들렀어 미식은 누가? 야, 이 여우 대장님 진짜로 여기까지 고생했어. 한동 어촌계에서 천초 작업을 하는 날 해녀들이 바다에 다 모였습니다. 바싹 마른 천초는 대부분 수출되는데요. 해녀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천초는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녀들의 해산물 작업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바닥에 굴맹이 잡으러 들어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라 다 모살이 다 메아져 불고 양어장에서 물레로 멍 그것이 배그들에 싹싹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서 그냥 모살을 다 메아부는 거라 그거는 바닥에 가면 뭐 그냥 저 뭐 있기 뿐이라 막 그것을 만지면 풀 같은 거를 만지면 다 먼지라 먼지 막 그냥 벅삭벅삭 막 문장문장 다 거기는 이젠 다 모살판이 돼본 거라 모살 바다가 다 썩어 밑에서 썩어. 밑에 썩어 모살로 다 해가지고 네. 풀도 하나도 없고 옛날은 바다가 밖에 나갈수록 빨갛게 시리 풀도 밝을수록 다 있었지만 요즘은 오염이 되어서 그냥 해영하게 그냥 온 바다가 해영해졌어 해영 여가 좀 불그스름한 게 시리 해야 풀이 또 있고 바다가 물건도 있고 하는데 밖으로 나갈수록 더 물건이 없어 아주 이 가에만 조금 있어 물건이 요즘은 바다가 살아나서 조금 물건이 나오고 해초가 났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바라는 것이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옛날 바다처럼 살아난다는 거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제주 해조류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다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 해녀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만에 해양수산과에서 와서 그 바다의 영양제라고 해서 비료를 살포해 쓰다게 끝마대에 담아진 비료를 해다가 지금 거기에 담가놔 쓰다게 담가놓은 처춤처춤 그것이 벗어진 데는 우리 시험삼아 해산물이든가
해초가 거기에 또 새로 생겨나면은 아 이것이 혈육이 있구나 해서 다른 바다에도 또 계속 이제 그거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바다도 우리 밭에 농사 지는 거나 마찬가지. 밭에 거름 주고 검질 메어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 바다에도 하면은 개탁기 사업 일행해요. 그네 바다 물 내리면 돌멩이 위에 느끼 같은 거 이런 거 적 같은 거 있는 거 그거를 다 호맹이로 이거를 다 찍어서 검질 매듯이 메어줘. 맨몸으로 바다에 들며 자신들만의 위계질서를 통해 바다와 공존해왔습니다. 물질 전 불턱에 모여앉아 거친 파도를 이겨낼 준비를 하듯 끈끈하게 서로를 이어온 해녀 공동체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뭐허멍 살면 하면 해녀형 하기 싫으면 공순이 공장에 다니면 공장 일 하는 사람서 그렇게 왔죠. 해녀보다 공순이가 나으니까 직업이. 근데 이제는 공순이보다 나 직업 해녀가 나서. 내가 배운 게 해녀 배운 게 잘해졌구나. 자랑스럽고 나도 다음에 또 다음 생에 태어나도 해녀의 딸 해녀로 태어나서 또 해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람죠. 물질 허영 허여도 천하다고 생각을 안 해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남보기에는 몰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가져봤는데 이 몸이 늙지 말하시면 좋거라. 그대로 이 정도로 살아시면 좋거라. 더 늙으면 못하지. 물질을 처음 배우던 소녀는 어느새 할머니가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바삐 사라져간 세상 속 변함없이 곁에 머물러준 바다. 부비치는 파도가 주름진 얼굴마다 남았습니다. 아이고 다음 생에 태어난 물질 다른 일도 한번 해봐야죠. 네, 우리 해녀 삼촌들께 네. 박수 한번 보내죠. 아, 보내죠. 네. 네. 저는 해녀 삼촌들의 마지막 그 장면들 우리 PD가 담고자 했던 의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녀 하면요 억척스럽다, 강인하다, 뭐 이런 좀 센 언니 느낌이 네, 더 많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해녀 삼촌들도 가꿀 줄 알고 예쁜 거 좋아하고 여성스럽고 따뜻하고 정감이 많은. 우리 동네에 정말 삼촌, 어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삼촌들의 젊은 날을 기록하다 해녀록은 오늘로 끝이 났지만 우리 해녀 삼촌들의 전성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문화 소식인데요. 이제 공연에 목마른 우리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제주 도립예술단 합동 공연인데요. 올해로 네.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공연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조명 다시 좀 잘 맞춰주세요. 바로 조명 들어와야죠. 조명이 왜 안 들어옵니까? 합창단 상수하고 하수에 있는 그룹핑이 조금 위치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곡은 칼 오르프란 독일의 현대 작곡가가 작곡한 칸타타 카르미노 브라나입니다. 이 공연의 특징은 그냥 콘서트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현대 오페라 버전이라 그래서 오페라 형태로도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술단의 특징을 가능한 한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이 현대 오페라 형태를 택해서 공연할 겁니다. 올해는 7월 3일 이곳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20세기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를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더구나 이제 까르미나 브라나라는 곡이 대곡이고 합창으로서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하면서도 되게 그 힘들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 곡의 내용이 약간 운명이 이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많이 답답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곡이 엄청 웅장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제 단순히 합창이나 기악 반주뿐만이 아니라 무용까지 가미가 돼서 전체적인 무대 극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편의 이제 종합 예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가 많이 정체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셨을 저희 도민분들께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제주도라는 거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어떤 뭐 바다, 또 그러한 부분들은 무대의 어떤 형태나 또는 영상이나 조명으로 최대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이고 더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이지만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주도만의 정서를 좀 담기 위해서 지금 디자이너들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무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공연은 언제냐? 7월 3일 저녁 7시에 펼쳐지는데 네. 이달 30일까지 서귀포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이번 주에 그 도림예술단의 합동 공연을 축하하는 네, 음악회가 열립니다. 26일 오후 5시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제주교향악단과 첼리스트 송영훈의 협연 무대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공연장 방역수칙에 따라서 관람객은 300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제주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25일까지 25일 오후 3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예약을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드려야 될 때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 좀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좀 쉬고요. 7월 첫 주와 둘째 주에는 그 도내 교향악단과 도림예술단의 공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는 7월에 더 새로운 모습을 잘 갖춰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요.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